자, 요거 분봉 때렸습니다. 벌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들어가지 못하네요. 어휴, 낯놀이 나나 본다 얘네들. 아, 숯벌도 너무 많네. 숯벌도 난리 났어요. 막 달라붙구만. 숯벌들 때문에 아주 안 넘을까들 막. 순놈이 나오니까 안놈들도 막 난리법석이네 얘네들은. 와, 이 숯벌들 어우 이렇게 많아. 얘네들은 얌전한데 저쪽 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그치, 얘네들은 얌전해요. 이쪽 식구들은 아주 그냥 난리 났어. 그냥 옆집은 뭐 때문에 그런지 난리 났어요. 분봉 때는 얘네들이 더 예민한데 지금 얘네가 얌전하고. 막 군사가 좀 있어가지고 두 개로 찢었습니다. 찢은 거는 원래 여기 있는 벌통은 이제 여왕 있는 거는 다시 저쪽으로 갔어요. 요거는 이제 소초강 5개가 들어가는데요. 두 개는 이제 가운데 봉춘판 껴가지고 분봉을 때렸습니다. 지금은 꿀이 나와서 굶어 죽진 않으니까요.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 벌 양도 많고, 다시 저 기소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500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또 저쪽에서 나오는 애들 또, 일로 기소 본능하는 애들도 있고, 일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벌량이 많습니다. 이제 왕대는 뭐 변성 왕대를 만들던가, 안 되면 또 왕을 하나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왕은 제차 얘기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벌량이 많습니다, 벌량이. 지금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저 아래까지 이제 벌통, 이제 토종벌통이 10통이 됐습니다. 올해 4통으로 10통이 됐습니다. 지금 벌통이 됐고요. 계속 이제 벌통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꿀도 중요한데, 꿀 따는 건 따는 거고, 이제 벌통을 좀 늘려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10통이 만약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는 한 30통 될것 같, 30, 40통은 될것 같아요. 막 달라붙네. 아, 에이씨.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저 벌통 하나 갖다 놨으니까. 요건 이제 미니 소초강으로 해가지고 분봉을 했습니다. 아, 분봉을 좀, 촬영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벌들이 얌전해가지고 쉽게 했어요, 분봉을. 강제 분봉을 아주 쉽게 해가지고, 제가 또 여기 자주 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숯벌도 난리 났네. 아, 이 시간 되니까 숯벌들이 나와서 난리 치니까 벌들이 그냥 난놀이 나와가지고 시끄럽구나. 자, 여기는 아래 벌통이 없었어요.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요달 이제 한 달간은, 어우, 바글바글 나왔네요. 여기 이제 여왕 있는 곳인데,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요건 뭐, 별 이상 없어요. 뭐, 자리 잡는 건 뭐, 금방이고, 자리 잡게, 저쪽 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게 걱정인데, 요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그냥, 꿀만 채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찌뽕 묘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잎사귀가 나왔죠?
구찌뽕 묘목들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벌통 이렇게 세 개를 놓았습니다. 분봉 다 이게 분봉 되는 겁니다. 분봉통이고요. 자, 올해는 뭐 여기서 한 오늘 6월이니까 6월 중순, 6월 중순쯤에 봐가지고 분봉을 계속 때려봐야죠. 뭐. 벌량을 늘려야 되니까. 분봉 너무 쉽네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이 꿀벌은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뭐 좋게 얘기하면 기술이고요. 이 꿀벌은 잔머리인데 잔머리. 잔머리만 잘 돌리면 벌통 늘리는 거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여왕 없으면 여왕 사오면 되고요. 뭐 걱정될 게 무엇입니까? 벌통 좀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좀 청소 좀 해주고 저 개미 올라오지 않게 약 좀 뿌려주고 청소만 하면 깔끔하게 관리하면 꿀도 깔끔하고. 이제는 뭐 꿀만 이제 따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저는 요게 이제 꿀 들어오는 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아예 이제 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군사를 좀 찢은 거라 더 이상 건들면은 잠태도 망실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벌도 탄력받게 6월 중순까지 놔두려고 합니다. 이제 꿀채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만지작거리면 꿀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자리 잡았네요. 금방 뭐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벌들이 제가 이렇게 이 벌 키우기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는지 아 진작에 했으면은 100통이 아니라 200통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뭐 늦었다고 보면 빠른 거고 빠르다고 보면 늦은 거고 뭐 남들은 뭐 물어보니까 뭐 아유 아주 젊은데 뭐 60 먹은 뭐 70 먹은 어르신들도 하는데 뭐 이제 50 이제 40 후반 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보다 이제 형님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왕이면 제가 벌을 만진 게 한 3, 40년 되잖아요. 제가 좀 빨리 했으면 좀 이 토종벌을 좀 빨리 했으면 또 저도 나름대로 벌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꿀 쪽에서는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제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열심히 하고 벌통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분봉 때려가지고 그냥 애들이 그냥 난리 났습니다. 자리 옮겨니까 또 얘네들이 군사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네요. 일주일 사이에 보름 사이만 해도 군사가 한 천수? 한 천수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쪽 거랑 이쪽으로 찢었잖아요. 한 2천수가 된 것 같아요. 2천수. 이 벌통 하나 하려면 500수면 충분하거든요. 내역봉, 외역봉 한 250수 해가지고 벌 찢으면 한 통이 되거든요. 굳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봉충판 그게 좀 깨끗해야 되고 애벌레가 좀 많아야 되고 그거 차이인데 벌량은 뭐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뭐 근데 이게 이제 또 나가가지고 기소 본능하는 게 저쪽으로 가는 게 있겠죠. 여기서 나가서 그 조 건너니까요.
여기 여왕이 있으니 이쪽 벌이 이 통은 여왕이 있으니까 뭐 굳이 걱정을 안 합니다. 바람이 살살 부네요. 아, 이 따뜻한 햇빛을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여러분. 아, 제주도에서 너무 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환경이 안 맞아서 저는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사람이라 더덕을 먹어야 되고 꿀을 먹어야 되고 산삼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해물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해물도 뭐 먹긴 먹는데 그다지 뭐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거의 찾아 먹진 않습니다. 날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산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아이고야, 벌 이제 아주 그냥 요거 저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꿀 내일부터 또 꿀만 계속 이제